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영월 아 맞죠? 원명체육관이죠. 원명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합니다. 경기 시작과 마지막 하다 보니까 텀이 좀 길어서 네. 잠시 원명체육관 네. 명월체육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DB와 모비스와 DB의 마지막 경기.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고학년 경기들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저학년 경기였는데요. 앞선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DB 시작과 함께 지금 최지원 선수였나요? 네. 네. 제 이름이 낯이 익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계를 많이 해서 그렇겠죠. 네. 이번에는 모비스 뒤쪽에서 양 팀이 지금 3승 중인 팀들이거든요. 네. 이날 이기는 뭐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조 1위, 지면 조 2위. 뭐 조 1위 결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상위권 팀들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기본기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수비가 좀 뛰어나고 그 수비를 통해서 속공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원이 다시 한번 속공 연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차민준 앞쪽 치고 나가는 순간 두 선수 사이 꼈습니다. 그렇죠. 저학년부 경기에서는 저학년부는 이제 4학년 이하 선수들인데 페인트존 근처에서 득점이 많이 페인트존 안이나 그 인근에서 득점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공에 의한 레이업 아니면 돌파에 의한 레이업 뭐 아니면 골미슛 그런 게 득점 주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원 선수 제가 저학년 때 본 것 같은데 지금도 저학년이에요. 최지원 선수 옛날에 굉장히 키가 작고 굉장히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었던 선수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귀엽네요.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어릴 때 통통했나 보네요. 약간 통통해 보이는데요. 어릴 때는 약간 얄쌍했는데 그렇게 통통한 친구들이 많이 때렸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너도 한 대 지어받고 와 이랬는데 네.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비스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박주환이었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김태희 락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좀 유로스텝 비슷하게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블락을 하네요. 앞선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에서 선수들도 이제 크로스오버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지원 선수 상대방 선수를 맞춰내는 재치 있는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차민준 이번 패스 넘겨줬고요. 황서진이 공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황서진 앞쪽인 최지원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요. 황서진 단독 돌파!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전 상황 돌아서면서 던져봤지만 공이 뒤쪽으로 흘렀고요. 이번에도 차민준 황서진입니다. 황서진 1대1 득점 성공! 최지원과 황서진의 대결이었거든요. 지금 양 팀이 2대2 앞선 경기에서는 SK와 삼성이 서로 이제 3연승으로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것도 이제 그 경기도 조 1위 결정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삼성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앞서 나가면서 크게 이겼는데 지금은 경기 초반부터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양 팀 선수 경합 상황 지금 어느 한 팀에게도 분위기가 쏠리지 않고 있고요. 허슬 플레이. 허슬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엉켜 넘어졌는데 휘슬 불었거든요. 네. 불었는데도 끝까지 공을 한번 껴안고 있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승부욕을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부상당하지 않도록 인반 패스 이어졌고요. 황서진이 일단 모비스의 공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김낙현이고요. 김낙현 단독 돌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한열 선수였고요. 최한열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최한열 두 선수 세 선수 올라갈 때 베이스를 올렸습니다. 두 팀 모두 탄탄한 전력이네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빠른 공격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부 DB가 조금은 더 앞선 공격 템포가 좀 빨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최한열이 잘 들고 들어가잖아요. 최한열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확실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 경기를 할 때보다 오후 경기 선수들의 기량이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오전보다 오후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생활 패턴, 네, 리듬이 네. 오후에 좀 더 맞춰 있겠죠. 황서진. 키가 작은 최지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파시도 오른손으로 올려봤습니다. 리바운드 뒤쪽으로 퍼냈고요. 차민준 뒤쪽 연결. 두 선수 사이 올라갈 때 자신이 직접 공을 리바운드 해줬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치열하게 리바운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라붙는 최지원. 황서진 최지원과의 맞대결.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나 이렇게 할 때 저만 막하는 친구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말 짜증나는데. 그렇죠. 황서진 선수, 최지원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농구는 이제 즐기기 위해 샀는데 네. 그렇게 막하면 즐기지 못하죠. 뒤쪽에서 블락샷이 있었고요. 아 우리 저학년에서 블락샷이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뒤쪽에서 공을 찍어봤습니다. 앞쪽으로 아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집중. 유현준 선수가 앞쪽을 보고 드립을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황서진 네. 그 동료가 이제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모르고 패스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땅을 보고 선수들이 많이 이제 드립을 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아. 하지만 개의치 않고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사실 원사이드한 게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기 초반부터 정말 재밌게 흘러갑니다. 황서진 뒤쪽에는 최지원이 맡고 있습니다. 저 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김도현 김주성 선수의 피를 물려받은 제가 짝짝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응원하면 안 돼요? 김주성 선수 하면 이제 블락쇼 KBL에서 깨지지 않을 만한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뒤쪽에서 공이 킥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38초 어느새 3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서진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모비스 TV는 최지원과 여러 명의 또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 골밑 바깥쪽 나왔고요. 최한열 득점 성공. 7대4로 앞서 나가는 지금 최한열 선수인데 최한열 선수가 이제 피벗으로 하다가 김도현 선수를 잘 봐줬고 김도현 선수가 그걸 또 이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도현의 연속 득점이 있었고요. 모비스가 골밑에서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디비, 디비와 모비스의 전반전 경기 역시 두 1위 결정전답게 엄청난 혈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디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경기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는데 하지만 역전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확실하게 이제 팀 플레이를 통해서 역전을 만들었고 현대 모비스는 뭐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후반전에는 또 경기 전반 마무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 마무리만 조금 보완을 하면서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재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나 목 아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지 짝짝짝 안 해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짝짝짝짝짝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이따가 제가 짝짝짝 한 번만 할 테니까 제발 끊지 말고 이어서 나가주세요. 오케이. 제가 첫 시작은 할 테니까 제발 제가 안 하면 안 하지 말고 다 같이 끝까지 합시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 경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이제 초등부 저학년 마지막 경기입니다. DB와 모비스와 DB의 경기. 전반전 굉장히 치열한 양상 끝에 엎치락 뒤치락 DB가 석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7분을 위해 선수들 코트로 복귀를 했고요. 후반전 둘째 날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양 팀이 불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시작을 하도록 팀은 이제 앞선 세 경기 예선을 다 3승으로 선 경기를 승리를 챙겼는데 뭐 현대모비스는 와 바스켓 원샷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김도현 선수였습니다. 김도현 와 대단한데요. 뭐 블럭에 득점 저는 돌파에 못하는 게 없네요. 김주성 선수도 지금은 뭐 은퇴할 때 좀 봤던 팬들은 뭐 수비 아니면 좀 외곽에서 3점슛 던지는 그런 플레이로 선수로 생각하지만 네. 뭐 데뷔 초기에는 굉장히 득점력도 잘 좋았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김주성의 후예들. 네. 황서진 오른쪽으로 아 크로스오버 이후에 별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던져봤는데요. 김도현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김도현 뭐 센터도 보고 가드도 보고 먼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포지션 뭐 저런 이제 유소년 클럽의 농구에서 특히 저학년에서는 포지션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바퀴 불려낸 이후에 득점. 이야, 김도현 선수가 또 이제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황유찬 선수죠. 예 황유찬 선수의 득점이 또 터질 수 있었던 거죠. DB가 일단은 김도현의 맹활약을 앞세워서 8점 앞서 있고요. 황서진 일단 황서진 터져줘야 되는 모비스 바스켓 카운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또 들어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시간상으로는 모비스가 흐름만 한번 타게 된다면 충분히 뭐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 DB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서진의 자유투 이어지겠습니다. 황서진 잘 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선 3경기에서 총 8실점 했거든요. 아 12실점 했거든요. 네. 지금 DB에게만 벌써 12실점 네, 해줬습니다. 그만큼 뭐 DB의 공격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도현 선수 중심으로서 와 DB의 공격력 괜찮습니다. 대만은 패스 이제 전면 박수비를 펼쳐주고 있는 모비스고요. 최지원 최지원 공을 놓쳤습니다. 보다 빨랐던 최지원 아 지금 공 사이로 공의 무덤 톰보 오브 볼 괜찮나요? 지금 선수들은 네.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영어 잘 모르죠. 네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네, 영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번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칼텍스 포인트 카드 가능하면 개인적 기자님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씨 계시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저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돌파 시도 오른손 바스켓 카운트까지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또 흐름을 타게 되면 득점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DB 같은 경우에는 예선 3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6.3점 정도였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평균 실점보다는 좀 많이 내줬고요. 황서진이 추가 자유투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넉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은 이제 5분 10초면 네. 충분히 역전까지 가능한 점수 차이죠. 그렇죠. 모비스가 지금 이렇게 전면 압박 수비를 펼친 이후에 연속 득점 성공을 했었거든요.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DB 최지원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최지원 공을 일단 잡아냈습니다. 와 최지원 선수도 볼 잘 다루네요. 네. 비하드 백 드리블 하지만 뒤쪽에 개인적인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네. 올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비하인드 백 드리블 할 때 모비스 선수가 다가와서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스크린을 했습니다. 네. 황서진 단독 골파 왼쪽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김낙현 박주환 선수였죠. 공이 뒤쪽으로 흘렀는데 일단 잡아냈습니다. 차민준 황서진 득점 성공! 황서진이 일단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비할 때 문성원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정확하게 4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다리에 맞았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홍우찬 선수 바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최한별이 공 잡아냈고요. 아 넘어졌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 득점 한 번 시킵니다.
동점 포인트 모비. 12대 12 동점. 양 팀 경기가 가장 오늘 뭐랄까 박빙의 경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 박빙의 경기가 좀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죠. 샌데 모비스와 C조 정학년 예선 샌데 모비스 오리온 경기가 7대 5 박빙이었고요. 뭐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면서 또 박빙이 그렇죠. 뭐 KGC 인상공사와 LG 경기도 10대 8 또 접전이었죠. 일단 뭐 자신들의 플레이를 10분 해주면서 네. 이제 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DB가 예선 세 경기에서 총 실점이 19점이고 네. 최다 실점했던 경기가 이제 전자랜드와의 경기인데 19대 11로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이제 12 실점했다.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다 정말로 강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제일 강한 팀을 서로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재원 해설이랑 함께하면 숫자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잘 찾아냈던 거죠. 항상 필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항상은 아닙니다. 겸손하신 모습까지.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숫자라도 얘기하기 위해서 네. 숫자라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모비스가 승리한다. 박수 한자. 컴퓨터가 없어져도 DB가 승리한다. 박수 한자. 장내에서 양팀의 응원 소리가 대단합니다.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앞쪽으로 김도현. 오늘의 스코어로는 김도현입니다. DB 이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사이 돌파 이후에 득점 성공! 역전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모비스 뜨거운데요. 와 넘어졌습니다. 최지원 파울이었고요. 지금 네. 프로 KBL 농구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10점 연속 득점하는 건 좀 자주 나오긴 하지만 하지만 4대 12에서 8점 차이 예, 네. 연속 10점을 하면서 역전하는 장면 뭐 이런 거는 좀 쉽게 볼 수는 있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초등 저학년 선수들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와 뒤쪽에서 이번엔 DB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4대 14 2분 32초 남아있고요. 12-3명 날려보냈습니다. 뒤쪽으로 황서진에게. 황서진 돌파 오른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DB 리바운드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넘어졌고요. 다시 한번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초등부 저학년 최정상의 두 팀 다음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지원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드볼이 발생하면 서로 양팀이 한 번씩 공격권을 번갈아 가는 거죠. 그렇죠. 뒤쪽에서 두 명의 선수 더블팀 붙어줬고요. 최민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차민준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한번 흔들어봤고요.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선수 손 맞고 나갔는데 김도현 선수가 자신의 손 받고 나가니까 나 아니라고 크게 두 눈을 동그랗게 떴네요. 네. 차민준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앞쪽에 김도현이 있습니다. 아 김도현 선수 표정이 정말 진지하죠. 네. 보시면 얼굴로 거의 넘겨가고 다시 재역전 모비스. 역전과 동점을 계속 반복하고 모비스가 8점 차이에 열세를 뒤집고 일단은 두 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최환이죠. 단독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쪽 풋백 이때 뚜리드로 투샷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TV가 이 자유투 김도현 선수거든요. 한템포 쉬었다가 신중하게 천천히 김도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일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한 점차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던진 다음에 선을 넘어가는 파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장전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김도현 선수가 자유투로 성공해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김도현
신중한 눈빛. 아, 자유투 이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비스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비스 이제 이번 공격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 이번에는 공격자 파울.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공격자 파울은요. 네, 스크린 과정에서 네. 지금 파울이 나왔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DB가 일단 이번 공격을 성공시키면 연장전도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공 오비스 공격권이죠. 오비스 공격권이죠. 네. 네. 좀 전에 이제 상황에서 네. 네. 핸드볼 나왔을 때 DB의 공격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이제 핸드 오비스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네, 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비 성공만 하면 충분히 또 공격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 성공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돌아 나갔습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최지원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권 최한율. 아, 또 핸드볼. 핸드볼. 이번에는 디비 충분히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DB가 또 인바운드 패스 했을 때 실책이 좀 많았거든요. 네. 중요한 인바운드 패스인데요. 인바운드 패스 공을 일단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헬볼 선언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모비스 파울입니다. 지금까지는 팀 파울 한 개 남아있죠. 그렇죠. 네. 아, 이 공을 끌어냈습니다. 모비스 황서진. 아, 시간이 속절없이 가고 있는데 13초. 지금 이제 DB가 네, 작전 불러야 되겠죠. 네. 재밌네요. DB가 지금은 이제 연장전으로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농구에서는 3점 슛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조건 2점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연장전을 만드는 게 가장 최상의 상황인데 지금 또 수비 상황이거든요. 수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인바운드 패스를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스틸을 끌어내야 되고 그걸 빠르게 또 넘어가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비스가 팀 파울 이제 파울을 하게 되면 팀 파울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모비스가 이제 현대 모비스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하는데 초등학교 농구는 하프라인 발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코트를 네. 굉장히 넓게 쓰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공 잡게 되면 자신의 지능을 뛰어가는 게 필요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네. 그건 또 조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네. 그게 만약에 실책으로 그렇죠. 실책으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그건 또 이제 쉽게 바로 또 실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코트는 넓게 쓰면서도 정확한 패스를 할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긴장되는 순간 이제 선수들이 13.4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마드 패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이 공을 최지원 끌어냈습니다. 최지원 10초, 3초, 이제 9초. 시간초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아 자유투. 이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슈팅 동작에서의 파울이었네요. 네. 지금 이제 슛을 올라가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렇죠. 파울을 네.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슈팅 파울을 불었습니다. 최민혁 인생에서 가장 힘든 프리드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장면이었거든요. 올라가는 야. 과정에서의 파울. 어떻게 될까요? 네. 최민혁 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최민혁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DB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리바운드 네. 잡으면 또 득점할 수 있고 현대 모비스는 리바운드 단속 잘해줘야 됩니다. 최민혁 잘 들고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비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디비 부모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또 표정을 지어보여 주셨습니다. 일단 모비스가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디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분명히 결승까지 올라가서 네. 뭐 현대 모비스를 다시 만나서 복수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네. 현대 모비스는 와 8점 뒤질 때만 해도 아 졌구나 저는 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와, 그 갖다가 연속 10점을 하면서 역전을 만들어버리네요. 일단은 황서진 선수가 오늘 경기 최고의 또 손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뭐 이제 저학년 두 팀이 모두 다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 황서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경기들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저학년 경기였는데요. 선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디비 시작과 함께 지금 지원 황서진입니다. 황서진 1대1 득점 성공. 오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서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서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맹활약 펼쳐졌었거든요. 네. 조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디비와의 경기였는데 승리하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야, 오늘 어떤 부분이 또 DB를 상대할 때 잘 된 것 같아요? 골이 잘 들어가서 잘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득점, 주 득점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엄마 우승할게. 알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서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튿날 경기 역시 어제만큼이나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말 박빙의 전구 역전성이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내일 또 경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KBL 유소년 농구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드린 이재범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